네, 오늘 아침은 이번 주 내내 이어진 추위의 절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출근길 대부분 지역에서 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내린 눈이 얼어붙으면서 현재 5.16 도로는 소형 차량은 통제, 대형 차량은 체인을 감아야 하고요. 남주로나 번영로 등의 도로도 월동 장구를 반드시 챙기셔야겠습니다. 한편 한라산 진달래밭에는 밤사이 20cm가 넘는 눈이 더 내리면서 지금까지 71cm의 적설량을 기록하고 있고요. 해안 지역에도 2cm 안팎의 눈이 쌓여 있습니다. 현재 특보 상황 보시면 산간에는 대설 경보가, 일부 육상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해상에는 풍랑경보, 공항에는 강풍과 윈드셔 특보가 내려져 있어 백길과 하늘길 이용하는 분들의 불편이 예상됩니다. 앞으로 산간에는 최고 15cm가 넘는 눈이 더 내리겠고요. 주말인 내일도 눈이나 비가 오다가 낮부터 점차 그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출근길 북부지역의 기온 어제 같은 시각보다 4도가량 떨어져 있는데요.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영하 3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서부지역은 종일 6도 안팎의 기온에 머물겠습니다. 네, 현재 남원의 기온 2도까지 뚝 떨어진 가운데 낮 기온은 8도에서 9도가 예상됩니다. 동부지역은 평년보다 3도에서 5도가량 낮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네, 대설 경보가 내려진 산간에는 결빙된 도로가 많은 데다 눈발이 날리면서 시야가 좋지 않으니까요. 교통안전에 계속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섬지역의 기온 7도 내외를 보이겠습니다. 풍랑 경보가 내려진 해상에는 물결이 매우 거세게 일면서 현재 대소형 여객선 운항이 모두 통제되고 있습니다. 제주와 광주공항에는 눈과 바람으로 인한 공항 특보가 내려져 있으니까요. 항공기 이용하시는 분들은 운항 여부를 미리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네, 이번 주까지는 강추위가 이어지다가 다음 주부터 추위가 조금씩 누그러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